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찬스 생활입니다. 오늘은 니트 와인더로 아이코드 만들어 찬원님 이니셜 니트 레터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먼저 원하는 색상의 니트 실을 준비하고 니트 와인더 기구와 함께 아이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개의 바늘을 먼저 걸어주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바늘에 실을 걸고, 두 번째 바늘 건너뛰어, 세 번째 바늘에 다시 실을 걸어주고, 네 번째 바늘 건너뛰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차례대로 돌리면서 바늘마다 실을 걸어 계속해서 돌려주면 바늘마다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건지라 바늘에서 실이 빠져버리고 중간에 엉켜버리고 몇 번을 되풀이 해보고서야 제대로 되어 갔답니다. 니트 와인더를 돌리고 돌리다 보니 아이코드가 짜여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색상으로 바꿔가며 아이코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이코드가 다 짜여지고 철사와 가위 등등 아이코드 니트, 레터링을 올려줄 ON MDF판 200, 300, 3mm를 준비해 놓고 A4 용지에 우리 찬원님 이름 이니셜을 써서 도안을 만들어 줍니다. 여름이라서 시원해 보이는 하늘색 아이코드로 찬원님 이니셜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철사를 하늘색 니트 아이코드에 넣어주고 찬원님 이니셜대로 구부려 만들어 줍니다.
모드판의 찬원님 이니셜 아이코드 니트 레터링 올려 자리 잡아주고 핑크색 아이코드로 하트 만들어 데코 꾸며줍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처음인지라 약간은 어설프지만 나름대로 저는 마음에 들어 흐뭇합니다. 니트 와인더로 아이코드 만들어서 찬원님 이니셜 레터링 각각 자리를 정하여 실리콘으로 부착시켜 완성되니 나만의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네님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